오늘은요, 그냥 이름을 좀 붙이기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전지 만들기로 했어요. 그냥 정말 레알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으나 레알은 좀 안 되고 그냥 조금 새로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전지하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다니엘 전지잖아요. 다니엘 전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폼이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서 다니엘 전지에서 가장 이제 독특한 게 바로 이 염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염다리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유리관에다가 탄천하고 그다음에 KNO3 같은 용액들 포화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이제 키친 타올에 그냥 적셔가지고 이용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이얼병 쭉 연결해가지고 빨대 염다리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다니엘 전지 형태인데 오늘 이건 약간 좀 변형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전지에서 이제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제 동일하게 저렇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표준환원전위로 써놨기 때문에 인연극의 전체 반응이 일어나면 대략 1.1V 정도의 기전력이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는요. 이제 알루미늄 공기전지 만들기인데요. 알루미늄 공기전지는 이제 공기전지라고 하는 게 프랑스의 페리가 개발했던 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알루미늄, 아연, 리튬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루미늄 공기 전지는 기전력이 일정하고 값이 좀 싼 편인데 밑에 이제 반응을 보시면 알루미늄이 산화되는 반응이랑 그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제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알루미늄이 계속 소모되고 그때 이제 계속 알루미늄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거를 해주고 보충을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이제 계속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근에 연료 전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전지 경우에는 사물의 NaOH 굉장히 진한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처음 실험했을 때는 1몰 NaOH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그 전해질이 그 기전력이 아주 높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NaOH를 쓰니까 애들이 자꾸 손에 묻혀가지고 오늘 실험할 땐 NaCl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화 NaCl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알루미늄 호일하고 키친타올을 뭐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작게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일회용 스포이트 두 개의 스템을 2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펄브에 약간 칼집을 내고 가로 0.5cm, 세로 4cm로 자른 아연판과 구리판을 끼워줍니다.
다되었으면 칼집을 낸 부분의 빈틈을 막기 위해 실링 필름을 이용해 잘 감아줍니다. 이제 아연을 끼운 벌브에 1몰 황산아연 수용액을 채워주고 아가솔트제를 이용해 입구를 막아줍니다. 그럼 남은 반쪽 전지를 만들어야겠지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리를 끼운 벌브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채워주고 아가솔트제를 이용해 입구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에 1몰 질산칼륨 수용액을 채운 후 각각의 반쪽 전지를 담그어줍니다. 자, 이제 멀티 테스터에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해볼까요? 전압 측정기의 수치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10cm 크기의 알루미늄 호일 위에 8cm 크기의 키친타월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키친타월을 포화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충분히 적셔줍니다. 이제 키친타월에 활성탄을 한두 스푼 놓아주세요. 클립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클립의 구부러진 부분을 모두 펴주세요. 그 다음 이 클립을 활성탄 사이에 끼운 후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주고 활성탄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위아래를 눌러 단단히 봉해줍시다. 드디어 전지가 완성됐네요. 다 됐으면 완성된 전지에 멀티 테스터를 연결해 봅시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어디인지 확인해 본 후 전압을 측정합니다. 전압 측정기의 수치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전지를 이어서 전구를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드는 전지는 그 금속 간에 서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경향성에 따른 건데요. 금속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전자를 더 잃기 쉬운 것 또는 전자를 더 얻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 오늘 만들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연판과 구리판을 이용하는데 아연판은 전자를 더 잃기 쉬워서 산화가 되는 녀석이고요. 구리판 같은 경우에는 쉽게 환원이 되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녀석입니다. 자, 이 두 금속 간의 이온화 경향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 전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들 알루미늄 공기 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알루미늄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굉장히 잘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활성탄을 이용했을 때는 활성탄에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거든요. 이 구멍 안에 들어있는 공기, 그 공기 중에 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반대로 환원이 되면서 자발적인 화학 전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험은 조금 새로운 전지를 만드는 실험이었는데요. 다른 많은 실험에서 보았던 레몬으로 만드는 전지처럼 아연과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 전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니엘 전지는 1836년 영국의 화학자 다니엘이 아연과 구리를 이용해 만든 전지인데요. 다른 효율적인 전지가 개발되기 전에 전신용 전원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오늘 실험과 더불어 상식으로 기억해두면 좋겠죠?